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만인이 사랑하는 개띠가 당당하게 재물의 주인이 되는 5월과 6월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니 금전수가 발복을 하고 재물이 차고 넘치며 자제력을 잃지 않고 용감함을 발휘하면 영예와 존경 또한 끊이질 않는 그러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고운 철학원장 역술가 고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에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이나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을 잘 지켜 행하면 나와 내 가족이 행운을 맞는 5월, 6월을 보낼 수 있는 비결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띠의 5월, 6월 운세는 이 나쁜 애운이 지나가고 기운이 찾아오니 추진하는 일이 성사가 되고 돈과 재물이 발복하는 시기입니다. 난제가 해결되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만사 형통하겠는데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하겠는데요. 주위 질시를 항상 경계하고 덕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행운과 복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또한 풍류와 음주를 가까이 하시면 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 가문은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3년 5월, 6월에 개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1994년 30세인 갑술생입니다. 재물은 수중에 들어오는 재물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예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과 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거래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운이나 직업운을 좀 살펴보면요, 득이 있지만 남보다 앞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는데요. 절도를 지키면서 능력에 맞게 행하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이 상당히 좋은 달인데요. 커플인 분들은 결혼할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과 애정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솔로인 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성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은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달이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알레르기나 기관지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줄여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982년 42세인 임술생인데요. 재물은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괴이다라고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절제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이 금전운이 상승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평소보다 몸을 사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칫 일이 꼬이거나 또 책망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말싸움이 자칫 몸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정운은 커플인 분이라면 바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니 마음을 허락하지 말아야겠고요. 또 솔로인 분들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시면 인연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자잘한 잔병치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을 만드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 또한 꽤 상쾌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0년 54세인 경술생입니다. 이 재물운의 기복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도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돈을 불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경술생은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또 집안에 재수가 있고 자녀에게 경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명홍시라면 대기란 운세인데요. 사업이 번창하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정운은요, 이성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짝사랑 중이라면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커플 부부인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권태로움을 극복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건강운은 일과 돈을 쫓다가 몸이 축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는데요.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어서 1958년 66세인 무술생입니다. 무술생은 재물운이 나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유흥을 즐기는 것은 금전운이 달아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잘 돌보시면 자신과 자녀들의 금전운이 함께 상승을 하고 또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벌 기회를 많이 잡으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은 직업은 계획을 세워두었던 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취에 배가 아파서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료들과 협동하여 단합하면 큰 돈이 따르고 명예 또한 높아질 운세입니다. 이 애정운은 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한이 필요하겠습니다. 취미를 공유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솔로인 분들은 평소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과 마주칠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운은 간단한 질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기에 치료하셔야 합니다.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46년 78세인 경술생입니다. 재물운이 발복이 되는 시기인데요. 과도한 지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행을 가실 예정이라면 철저하게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까운 사람의 덕으로 재물운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업은 직장운은 지금까지 흔들려 왔다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운은 부부 커플인 분들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나 임신 소식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싱글인 분이라면 알고 지내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전만 못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느낄 겁니다. 몸이 다소 무겁고 나른함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과로는 피하시고 충분히 잘 쉬어주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과 숙면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달, 6월달에 이 개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